현수막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관위에 다 일일이 문의해가지고 맞습니다. 문제 없다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꼭 이놈들이 김건희 녹취록대로 이제 걸려오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이걸 해요.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나쁜 짓을 합니다. 권력을 비호하고 권력을 암호하는 그런 신호탄으로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건 민주당이나 범진보 기획설이 강력히 맞서야 되는 게 맞고요. 대선 기간 중에 현수막 압수수색은 문 인천경찰청에 오늘 지금 이성만 의원하고 양기대 의원 둘이 인천경찰청에 항의방문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발빠르게 이렇게 합류해 주니까 좋은데, 일단 인천의 그 여성분 한 분 남성분 한 분인데요. 저희 개혁과 전환연 촛불행동연대 그다음 민생경영의 법률위원회 변호사님들이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아! 대선 기간 중에 현수막 압수수색은 문 인천경찰청에 오늘 지금 이성만 의원하고 양기대 의원 둘이 현재 거기도 방송 중이에요. 서울에서 인천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민주당도 발빠르게 이렇게 합류해 주니까 좋은데, 일단 인천의 그 여성분 한 분 남성분 한 분인데요. 저희 개혁과 전환연 촛불행동연대 그다음 민생경영의 법률위원회 변호사님들이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 여러분 다치지 않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애청자 여러분 소리 소리과 포함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분들 민변 참여인과 함께 저희가 적극 변론했습니다. 앞으로 민변 참여인데도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설령 민변 참여인과 그런 역할 안 한다 하더라도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동연대, 우리 양해선 목사님 조직,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법률가들이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 국민의힘에 부당함에 항의하는 사람들 끝까지 지켜낼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심하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켜내겠다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현수막 수색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관위에 다 일일이 문의해가지고 맞습니다. 문제 없다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꼭 이놈들이 김건희 녹취록대로 나는 인터뷰하면 안 된다니까. 나는 지금 어쨌든 후보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이건 해요.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나쁜 짓을 합니다. 권력을 비호하고 권력을 암호하는 그런 신호탄으로 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건 민주당이나 범진보 기획설이 강력히 맞서야 되는 게 맞고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고 참정권을 옹호했던 인권시민단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 김혜경 여사 법관권은 압수수색까지 할 일이 아니죠.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 감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그래 백벌 양보해서 뭐 100만 원 안팎 정도가 부당하게 집행됐다. 그러면 환수조치 하면 됩니다. 그거 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로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또는 공무원 관련자들이 가끔 하는 실수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하면 안 되죠. 우리 범진보 개혁 진영은 더더욱 투명해야 되는데 반응적으로 실수한 게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국민들께 도민들께 사과드리고 환수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디서 뭐라든지 간에 더 투명하겠다 하고 다짐하고 끝날 일입니다. 그 소액의 부당한 집행 때문에 압세까지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알아서 기어서 윤석열 당선자 부부에게 정작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 부부의 본부장과 비리인데 엉뚱한 대로 지금 눈을 돌린 거잖아요.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브로치로 사기를 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리 치고 들어가는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희가 일부 혹시 실수가 있다 잘못했다면 깨끗이 인정 사과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는 자세를 다지고, 하지만 부당하고 과도한 공권력 남용, 그 윤석열 특기죠 여러분 잘 아시죠. 검찰권 남용 지금 윤석열에게 이미 알아서 기는 일부 검찰과 경찰들 강력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본부장들은요 그자들이 지금 압수하는 기준으로 보면 경찰 압수하는 기준 벌써 압수색 수십 번 나가고 기소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상한 각오로 대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가 경험도 있잖아요. 안티이명박 때 그런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때 국민 성금이라고 모금해서 그럼요. 내가 당시 부상당한 사람 또 테러도 당했어요 그때. 그분 병원비가 200몇십만 원인데 우리가 내드리고 또 그 벌금 못 내서 잡혀가는 분들은 빨리 가서 내주고 구출해오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근데 그때는 우리 사실은 시민단체가 힘이 없었어요. 근데 서울의 소리 빵빵합니다. 예, 성금 모아가지고 든든합니다. 전국적으로 예, 이런 어떤 윤석열 정권의 불이한 법 집행에 맞서다가 벌금이 나오거나 기소된 분들 변호사도 해드리고 벌금도 내드릴 테니까.
있으니까 뭐 그걸 우리가 뭐 벌금 내준다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 아 저항할 때는 저항하시라 그런 걱정 말고 당연히 말씀드리고 기준이 있죠. 개인의 잘못까지 네. 다 공익별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사회적으로 저항하자. 네. 아니 이제 저희가 일단 소리소리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우리 소리소리에서는 개혁가재단 촛불행동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네. 민주시민기동연대와 소리소리가 윤석열 집단의 네. 불법 불통 비리 권력 남용에 저항하는 전국적 모임을 만들고 네. 거기서 저항하다가 생기는 어떤 우리 국민들 상처나 고통은 우리가 법률적 정치적 모든 비용을 대서라도 변론하겠다 그런 각오를 한번 다져봅니다. 예. 소리소리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예. 뭐 할 사람들 많이 있는데 지금 뭐 그런 부분에는 충분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 네.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명이네 마을인가? 네. 예. 거기가 지금 18만 3천 됐더라고 아까 오. 보니까 예. 안티이명박 카페 당시 안티이명박 카페 회원 늘듯이 우리 하루 3만 명도 늘었어요 어느 날은.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든든한 지원군은 민주당의 170석의 의 권력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제명인의 마을에 그 18만에 새로 가입된 이분들이 큰 힘이다. 우리는 2008년 경험 때문에 예. 2008년에는 그 카페뿐이 없고 민주당은 없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있어서 오늘 예. 이성만 의원 오고 양기대 의원이 예. 인천경찰청에 김건희 수사 현수 맡은 거 지금 바로 항의 방문 가서 방송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